기존 컴퓨터의 종류로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은 정해진 공간에서 사용할 때 특화되어 있으며, 노트북은 휴대성을 살려 공간의 제약 없이 좀 더 유연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컴퓨터인데요. 하지만 지금 소개할 제품은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서 멀티태스킹과 그래픽 작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손바닥 크기의 초소형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카다스 마인드. 오늘 이 제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카다스 마인드는 손바닥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로서 단 450g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휴대가 가능한 컴팩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5W시 대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슬림 모드로 25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종료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전원에서 분리하여도 안전할 수 있어 일반적인 미니 PC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다스 마인드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i7-1360P 프로세서이며 아이리스 XE 그래픽스의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메모리는 LPDDR5 32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SD는 최대 1TB SSD가 탑재되어 있으며 SSD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빈 슬롯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필요한 포트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발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추가 제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다스 마인드와 도킹할 수 있는 마인드 독이 있습니다. 마인드 독을 이용한다면 즉시 전원과 연결이 가능하며 추가 포트를 통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는데요. 본인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 손쉽게 컴퓨터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마인드 독만의 통합 사운드 시스템을 오디오로 경험할 수 있어요. 물리적 볼륨 버튼이 추가되어 있어 볼륨을 손쉽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 독은 내장 지문 스캐너가 있어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잠금 해제할 수 있는데요. 마인드 장치의 윈도우즈 11 시스템에만 저장되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두 번째로 카다스 마인드와 도킹하여 그래픽 작업을 도와주는 마인드 그래픽스가 있습니다. 마인드 그래픽스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Ti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전용 외부 GPU 베이인데요. CAD, 3D 작업, 게임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컴퓨팅 영역을 확장시켜줍니다. 다양한 IO 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썬더볼트 3.0과 4.0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성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인드 그래픽스는 GPU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우발적인 연결 끊김, GPU 손상 및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전자 스위치 잠금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어 파일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내장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향상된 오디오 몰입감도 느낄 수 있어요. 초소형 컴퓨터 카다스 마인드는 이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각 제품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사양을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제품의 성능과 구성품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초소형 컴퓨터와 휴대성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튜브롤이었습니다.